바깥쪽, 청야에 부위를 좋아하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필전으로 하여금, 진문공이 정지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시켜서, 이 정지를 담당하고 있는 필전이 맹자에게 가서 묻는 데에 대해서 이제 맹자께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럼 이제 그 세법과 전지법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에 대해서 맹자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청야에 청컨대 야에 들에는 구일이 좋하고 구일, 9분의 1을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9분의 1을. 9일이 조하고, 9분의 1로 해서 조법을 쓰고, 조법. 그 다음에 국중에는, 이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말하면 이제 서울 같은 데죠. 그 이제, 도시에는, 국중에는 10일하야. 10일은 10분의 1을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정해서 타 자부하라. 스스로 그도 세금을 내는 거죠. 스스로 세금을 내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세법에 대해서 맹자께서 필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는 이것은 분전 대록지 방법이니. 이것은 그 밭을 나눠주고, 또 독봉을 제정하는 제록. 그 분전과 제록의 상법, 떳떳한 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법이 되는 거죠. 상법이니, 소위 치야인하야. 소위 치야인하야. 그 야인을 다스려서 그저 들에 있는 일반 백성들을 다스려 가지고 사양 분자 하여금 분자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분자를 부양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야인들이 이 조법에 따른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하는 군자들을 부양을 한다는 거예요. 야는 교회 도비지 지하라. 그 여기서 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들야자 쓴이 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이것도 들 교자죠. 저희 교회에 도와 비이 도시 이 도자인데 이것도 이제 그이 들의 그교 외곽의 지역을 도와 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비에 땅이다. 빗자는 이제 원래 시골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도와 비 교회의 도와 비의 땅을 말한다는 거예요. 구일이 조는 구일이 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공전을 만들어서 위공전 이행 조법이어라. 그래서 조법을 행하는 것이다. 공전을 만들어서 조법을 행하는 것이다. 가운데 공전을 여덟 집이 서로 힘을 보태서 돕는다, 도와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 그런 뜻의 조자죠. 도울 조자. 그 조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중은 그 국중에는 교문지 외 이것은 교문지 내라고요. 그 교문의 안쪽을 말한다는 거죠. 교문지, 네, 교문의 그 안쪽에
향과 수의 땅이니. 이것도 향수가 다른 그 지역 이름이에요. 향과 아까 도와 비에 대칭되는 국중에 그 지역 명칭이죠. 그 향과 그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줄에 사도에 향로 수인이 있다는 거예요. 향로와 수인이 있다. 원래 사도라는 것은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직책이죠. 각그 지위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다루는 담당 사도지직이라고 그러죠. 그 장관인데 거기에는 이제 향로와 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향로와 수인이 있는데 거기 그 거세 줄을 보면 백리내를 미 향이죠. 향자요. 글자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시골 향자요. 백리 안에 그 육경을 둔다는 거예요. 백리 안은 육경이 되고, 백리 안은 육경이 되고, 왜? 그 밖은, 또 백리 바깥에는, 백리 밖은 육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수. 여기서 향수의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향은 그 백리 안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은 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더 중심은 향이라고 그러고, 그 백리 바깥에 교문 아니지만은 외곽 지역은 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12,500가, 12,500가가 위향, 향이 된다는 거예요. 12,500 집이 500가가 향이 되니, 육향은 12,500 곱하기 6을 하면은 75,000가가 되는 거예요. 그 육향의 지역에 그 백리 안에 있는 육향에 거주하는 집은 모두 75,000가가 됩니다. 75,000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이제 백성들의 집들이죠. 그 가가 75,000가가 됩니다. 수역 여지라. 수도 또한 이와 같다. 수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수도 마찬가지로 12,500가씩 해가지고 백리 바깥에 또 75,000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가 75,000가씩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15만 가로 해서 이 국중의 백성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수인이 주 육수하며, 그 육수를 주관하는데 수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인이, 이거 이제 관직명이겠죠. 수인이 그 육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지 지는 그 육수의 땅은 자원교로 그먼 교문으로부터 먼그 교회로부터 원교로부터 발우기 기에 이르기까지 기는 이제 그이 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관할하는 땅을 기라고 해요. 그 기에 이르기까지 중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공읍 또 가읍 소도 대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창이 가운 좀더각 백리 안에 있고 육수는 그 백리 바깥에 있는데 그먼 교회로부터 그 왕이 있는 그기 땅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는 또 공읍이 있고 가읍이 있고 수도 대도 이러한 이제 그이 지역이 있다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 광국 백리야라.
추는 무엇을 말하냐면 왕국에 국도에 왕이 있는 것으로부터 백리 바깥을 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향수는 국중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저 교회에 있는 야에는 도와 비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토지를 명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전 불정수하고 그런데 그 밭은 토지를 정전해서 정이라는 거 우물정자는 정전법으로 이 아홉 개로 나눠가지고 주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 토지를 전을 주지를 않고 단위 구역하야 다만 그 구역으로 나눴다는 거죠.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구역은 이 토지를 가르는 도랑을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도랑을 만들어서 이제 토지를 구획을 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역으로 해가지고 사 12 자부기이라니 하여금 그것을 열로 해서 그 하나를 스스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으로 토지를 나눠서 그걸 열등분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거기서 나오는 수출의 하나를 10분의 1을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용공법이라 대조공법을 쓰는 것이다. 공법을 쓴 것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양을 정해놓고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공법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거나 이 풍년이 들거나 가리지 않고 똑같이 내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성들이 이 흉년에 내려면 꼬소 내야 되니까 이 좋지 않은 법이다 얘기를 했었죠. 공법은. 그리고 조법은 거기에서 경작하는 대로 공전에서 나오는 걸 그냥 세금을 내니까 백성들이 그런 부담이 없고 보다도 세제가 잘된 것이다. 좋은 법이다. 앞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주소위 철법자 개여차하니라. 주나라에서 행한 이른바 철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저 이와 같은 것이었다. 대저 이와 같은 것이다. 2차 추지컨대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당시에 비유 교법이 불행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교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법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 공이 역 부지 11의 로다. 그 공법도 또한 10분의 1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10분의 1에 그치지 않았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그 당시에는 교법은 행해지지 않았고 그 공법도 딱 10분의 1로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세 줄을 보죠.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국중에 향수지법 하니 향수의 법을 썼으니 국중에 아까 여기 국중에는 향수의 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수도에는 그 향수의 법을 썼으니 여오가 위하고 이를테면은 그 다섯 집이 비가 되고 비도 이 단위예요. 이 다섯 집을 이제 비로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또
오비위려하고 그 오비가 되면은 그것이 여가 되고 그러니까 려는 25가가 되는 거겠죠. 오비가 려가 되니까 려는 또 25가가 되는 거다. 그다음에 사려위족하고 그 여가 4개 모여서 족이 되고 그러니까 족은 어떻게 돼요? 백가가 되겠죠. 25가 곱하기 또 4가 되니까. 또 오족위 아니라 또그 족이 5개가 모여가지고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500가가 되겠죠. 그래서 또 오당위 주라. 주는 그 당이 5개가 모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0가가 이제 주가 되는 거겠죠. 그 단위가 이렇게 5개 단위로 이제 그런 그 이제 그 가를 세마는 이제 지역의 명칭이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에서부터 비에서 려로 가고 려에서 족으로 가고 족에서 당으로 당에서 주로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모여서 이제 큰 단위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5위는 또여 5인 위 5여 이제 다섯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걸 오라 5가 된다는 거예요. 5가 되고 5위 양하고 그 다섯 사람이 모인 그 5가 5개가 모여가지고 양이 되고 이건 이제 그러면 25인을 양이라고 하는 거죠. 사량위 졸하고 졸이 된다는 것은 100명이 이제 조 100인이 졸이 되는 거겠죠. 그 5졸이 려하고 또 500인이 려가 되고 5려위 사라. 5려가 다시 모여서 이제 4가 되는 것이다. 또 5사는 5사가 모여가지고 군이 된다는 거예요. 군이. 이와 같이 개오오상 연속하여. 이와 같이 다섯이 상 연속 서로 연속이 돼가지고 연속이 되어서 소이행 부득 나 구일지 법이라. 그래서 행 부득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 구일지 법, 저 구일의 법을 9분의 1의 세금을 내는 조법을 이 다섯 단위로 이렇게 모든 이 가라든가 이 인구를 세마는 이런 단위들이 묶여 있어서 그래서 구일의 법을 갖다가 이 거기다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 다섯 단위로 끊어지니까 이 정전법을 하려면은 8집씩 끊어야 되니까 이 세마기가 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것에 이제 연유를 준 거예요. 다섯으로 가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9일에 9분의 1의 세금을 내는 법을 적용하기가 잘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득 10일 다만 10 분의 1을 얻어서 다 자부하며 스스로 내게 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이제 5 단위니까 그래도 이 서로 맞아질 수 있는 거죠. 10분의 1을 내라는 것은. 그래서 또 10분의 1에 공법을 위주로 세제가 돼 있고 또 그것도 꼭 10분의 1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 도비
팽 종목지 법이라. 저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야에는 저 들에는 이 도와 비의 땅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저 도비는 돌이요. 돌이요. 정복지법, 정목의 법을 행했다는 거야. 저 국중에는 행하지 못했지만 저 도비의 경우에는 정복, 그 정전법에 그이 기르는 그러한 법을 시행했다는 거죠. 상수지법 차제가 상수의 법에, 상수는 국중의 토지에 대한 그 세법이죠. 그 상수의 법에 그 차제가, 차례가 시일가 출일인, 한 집에 한 사람을 시일가 출일인병, 한 집에 한 사람의 병사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군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한 집에 한 사람의 병력 자원을 이제 내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여오가 위비, 그 아까 다섯 집을 비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유일개 장녀라. 그 비에는 한 사람의 그이 우두머리를 줬다는 게, 그거 그 비를 다섯 집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이한 맡은 사람을 돋대는 거죠. 그리고 정목지법의 차제는 그 정목법의 그 차제는 시삼식과 방출 득 사십인 도 십인이라. 삼십 집에 과역으로 출, 득사십인, 사십인, 헌비십인과, 그 다음에 도십인을 출,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삼십 집에, 사십인, 도십인을, 내게 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보게 했다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역에 관한 법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등은, 이러한 것들은, 차등은 역난 졸효나, 이러한 것들은 졸효 끝까지 저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끝까지 이걸 밝히기가 어렵지만은 수위 둘의 위본하고 그 모름지기 주례로서 이 주례로서 위본 근본을 삼고 주례 위본하고 이 참취 맹자 방고 하유 제설 하야 제설하야 증지면 참치는 참고로 취한다는 거예요. 또 맹자 또 반고 그다음에 하유 다 인명이죠. 반고는 이제 후한대 후한서를 쓴 역사가고 그다음에 하유도 후한 사람인데 뭐 춘추 공양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맹자나 반고, 하유의 그 여러 가지 그 저술에 나타난 그 이들의 여러 서류들을 그것을 참고로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증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증해 보면 서기 각연 거의 볼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뭘볼수 있냐? 방불 야, 방고 서기 각연 방불이라. 방불은 아주 그 비슷하다는 그런 뜻이죠. 거의 비슷하게 그것을 볼수 있다. 여러 가지 맹자 반고 하유의 서를 보면은 그것을 써서 고증을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연이나 공종 불능 유 정론이나 그렇지만은 그 끝내 불능 유 정론 그 정론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 정해진 그 당시의 논을 정론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지만 다만 불갑을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진기 이동이라 다만 그 갖고 다른 것을 가지 않을 수는 없을 뿐이다. 그 갖고 다른 것을 가지 않을 수는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비슷하게 우리가 유추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것을 행했는가를 고증해 볼 수는 있지만은 아주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수 없고 그 차이점만 대략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내용도 쓴것 같아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도비는, 아까 야는, 그 교회의 야는 도비로 나눈다 그랬죠. 도비는 용, 조법, 하니. 그, 도비에서는 조법을 썼으니, 즉, 수공전 소입 이위 군자지 녹학. 수공전 소입. 그 공전에서, 이 드린 바를 거두어 가지고, 공전에서 들어온 것을 다 거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위 군자지로, 군자의 녹을 삼은 거죠. 녹을 삼았으며 그 도비에는 조법을 써서 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궁전에서 들어오는 것을 걷어가지고 군자의 녹봉을 그걸로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수는 용공법 거기는 공법을 썼다고 했죠. 국중에는. 그러니 이것은 사, 십, 자부, 일. 그 하여금 10분의 1을 스스로 내게 했다고 했죠. 사, 십, 자부, 일. 하야, 이 충, 이 충, 국가 소용이다. 나라에서 쓰는 바를 충당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중에는 공법을 썼는데 10분의 1을 스스로 내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용을 가지고 국가에 쓰이는 국가에서 소용되는 것을 국가 소용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차 주지 소위 철법이라. 이것이 주나라의 이른바 철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주나라에서 철법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전운, 철은 통하여 분야라. 앞에서 그 철의 뜻을 이렇게 얘기했죠. 통할 통자, 통하는 것이고 고르다는 것이다. 고르게 한다, 통한다, 고르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소위 석 철자
지의요. 이것은 무엇을 한 거냐 하면 철자의 뜻을 철자지의 이것을 해석한 것이고 철자의 뜻을 해석한 해서 홍활풍자 보를균자로 철법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차즉 여기는 곧 정원 기법 차라. 그 곧게 곧 바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이와 같음을 바로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법이 이와 같은 것을 철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와 같다는 것을 바로 말한 것이다. 집주 이기청야 구일이 조한 집주에 그 들에는 구일로 해서 조법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하니 이것은 지조법지 불행 이것을 보면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조법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 조법을 이 쓰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조법을 그 당시에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쓰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9분의 1로 해서 조법을 쓰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조법이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고 또 우운 국중행 일사 다부조 국중행은 그 10분의 1을 스스로 내게 해라. 여기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으니 이것은 방시지 공법 또그 당시의 공법도 여규 강취 기 부어 십일지 일장이라. 그러니까 또 국중에는 10분의 1을 스스로 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의 공법도 또한 강취 그 억지로 취한 것. 억지로 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는 것이 10분의 1 밖에, 10분의 1 외의 것이 있었다는 거죠. 10분의 1 외에 그 강제로 취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만 내게 해라. 그러니까 10분의 1보다 더 취함이 당시에 있었을 것이고, 또 9일의 조법을 쓰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조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정의하는 필유 규전하니, 규전은 무신면이라. 그 경이하 지기가 경이하인 사람들 내게는 필요 규전 반드시 규전이 있었으니 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규전은 50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경이하 이 벼슬 하는 사람들에게는 규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규전은 전부 다 50묘의 전지였다. 차는 대륙 상계지 외에 이것은 그 대대로 받는 녹봉의 그 떳떳한 제도, 그 상법의 제도, 딱 정해진 그 제도 외에 대대로 받는 녹봉의 정해진 그 제도 바깥에 이런 소리예요. 우유 규전하니 또 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 우유 규전하니 소위 군자야라 이것은 그 군자를 후위 대접한 것이다 소위 후 군자야라 군자를 후대해서 이제 그더 규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전지를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군자를 대접한 것이다 것이었다. 규는
결의안이, 규는 깨끗할 결자죠. 깨끗하다는 의미이니 소위 봉 제사야라. 이것은 제사를 받드는 것이다. 제사를 받드는 것이다. 그 규정은 왜 주냐 하면은 제사를 잘 받들라고 경 이하의 이 사람들에게 규정을 줬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기서 깨끗한 그이 소출을 통해서 거기서 나는 것을 가지고 제수를 쓰게 해서 제사를 잘 받들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불온 세록자는 세록을 말하지 않은 것은 세록을 말하지 않은 것은 등이행진이 등나라가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이니 이미 행했다는 거예요. 그 세록은 반차 미비입니다. 다만 이것이 미비했을 뿐이다. 다만 이것이 미비했을 뿐이다. 세록은 다 주긴 줬는데 경 이하의 그이 벼슬을 가진 사람에게는 규전이라는 것을 좀더 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규전 경의하는 반드시 규전이 있으니 규전을 50묘씩 나눠줘야 된다고 맹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록은 등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규전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자가 이것을 또 얘기했고 또 여부는 25면이라 그또 여부에게는 25면씩 준다. 25명씩 주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자왈 일부 상 부모 하 처자라. 정자 말씀하시기를 일부는 위로는 부모를 향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여기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구 8구로 그래서 이 5 식구 8 식구를 기준으로 해서 위율하야 그것을 비율로 해가지고 그래서 수전 백묘한 그전 백묘식을 주었으니 그걸로 해서 받았다는 거야. 전 백묘를 정전법에 의해서 받았으니 5구 8구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해서 수전 백묘, 전 백묘식을 받았으니, 여유제면, 만일 아우가 있다면, 동생이 있으면, 신은 여부라, 이는 이것을 여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일부 기준이 위로 부모 처자를 모시는 다섯 식구 또는 여덟 식구를 기준으로 해서 백묘씩 나눠줬는데, 만약에 그 일부에게 그 가장에게 동생이 있으면은 이것을 여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여부다. 그래서 연 16에 16살이 되면 여부가 동생이 16살이 있으면 별수 전 25묘하야 따로 25묘의 밭을 받아서 25묘를 받아가지고 사기 장이 유실 문후에 그가 장성하기를 기다려서 아내 유실은 장가가는 거예요. 부인을 얻는 거죠. 그 아내 있기를 기다린 연후에 장성해서 아내 있기를 기다린 연후에 갱수 백묘지 전 아니라 다시 그때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백묘의 전을 받는다. 이 식구가 아직 생기기 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25묘만 받아서 자기 형 집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형은 또 자기 부모와 처자를 봉양해야 되니까 백묘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부모 처자를 봉양하고 동생은 따로 25묘를 준다는 거예요. 혼자 살도록.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장가에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백료를 채워서 준다는 거죠. 우는 안 내가 살펴보건대 차는 이것은 백묘상 내지 외에 그 백묘식 주는 그 상제지 외에 그 아주 떳떳한 제도 바깥에 그 항상 시행되는 그 기준이 되는 상제 그 바깥 밖에 우유 여부지 전환이 또 여부의 토지가 있는 것이니 여부의 땅이 있는 것이니 이 야인이라 이것은 뭐예요? 야인을 그들의 농사 짓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후대하는 것이다. 아까 규전 50씩 주는 것은 군자를 후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부 가장의 동생이라든가 이런 식솔들에게 따로 25묘씩 주는 것은 이것은 야인을 후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대부 이하는 반드시 규전 50묘씩 따로 주고 그다음에 여부는 25묘씩 주어라 이렇게 맹자 말씀하셨던 거예요. 문 질문한 거예요. 경대부지 규전에 경대부의 규전에 필요 지자하니 반드시 거기에는 그것을 농사 짓는다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경대부 규전을 50묘씩 주라고 했는데 반드시 거기선 경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기역 유 경속 가경 와 어찌 또그 경작하는 경속, 그 땅에 배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작하게 할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경대부 규전에도 반드시 거기 경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또 경작지를 두고 거기다 다시 또 무슨 경작을 할수 있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주자 대답하기를, 공규전 지시 급 공전지 재민자라.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그 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공전지 재민자 그 공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저 고자에 되게 옛날에는 절록이 계시 조법지 공전 충하고 모두 이 조법을 가지고 공전에서 충당을 했고 절록이라는 것은 모두 조법의 공전으로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가 인 위지 독하니 거기에 여덟 집이 이제 거기에 배속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여유 전 일성에 유중 인려가 시하라. 이를테면은 전일성 이 일을성자는 사방 십리되는 땅을 성이라고 그래요. 앞에 382쪽 규에 보면은 이 성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방 십리가 되는 땅을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밭이 사방 십리가 되는 데는 거기에 대중들이 얼마가 있냐면 1여가 있다는 거예요. 1여는 여는 500명 아까 봤죠? 500명이 1여예요. 500사람에게 500인에게
사방 신이 되는 땅을 배속시켜 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유전은 공역 여차라. 그 규전도 아마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아마 이와 같았을 것이다. 고로 그래서 왕제의 말하기를 구 규전은 구정이라 하다. 그 규전에는 구정, 이 정벌할 정자는 세금 내는 정자예요. 세금이 없어 되는 거야. 규전에는 따로 이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다는 거야. 쌍봉요시 말하기를 규전 여부. 그러니까 규전은 군자를 후하게 해주기 위해서 준 거고, 여부는 야인들을 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일부의 동생들에게 25묘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전과 여부, 또한 시 백묘 중에 반려타니 그이 규전이라든가 이 여부에게 주는 그 20여 묘 그것도 이것도 백묘 가운데에서 저들에게 주는 것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니 반분즉 그것을 반으로 나누면 50묘가 되고 100묘씩 주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누면 50묘가 되고 4분즉 25묘라 그것을 4분의 1로 나누면 또 25묘가 되니까 이제 100묘 단위에서 땅을 구획해서 50묘씩 더 주고 25묘씩 더 이렇게 줘도 되는 거죠. 질문하는 거요? 문, 각수, 전, 백묘라도 60세에 전혀 있자면, 자양 기부나,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각기 그 백묘의 땅을 봤는데 60세가 되면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니까 농인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전혀 기자 그것을 자식에게 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 백묘를 각각 토지를 백묘씩 각수 전 백묘 각기 그 전을 백묘씩 받았다가 60세가 되면은 그것을 자식에게 전해줘. 전혀 기자면 그렇게 되면 다양기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60세가 되면 그 자식에게 그 토지를 전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식이 그 부모를 봉양한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다만 이것은 장자수 부지전. 이것은 그 맏아들이 그 아버지의 땅을 받는 것이다는 거야. 그렇죠? 맏아들이 아버지가 받은 백묘의 땅을 받아서 아버지가 60세가 되면 그것을 자기가 농사져갖고 아버지는 이제 봉양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자 변시 여부하야. 그러면 그 다음 둘째 아들은 바로 여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부가 되어가지고 별청 25묘, 별도로 25묘의 땅을 청했다는 거죠. 여부가 돼서 별도로 25묘를 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까 동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60세가 되셔가지고 그 장자가 그 아버지의 땅 백묘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를 봉양하게 되면 그때는 그 동생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25묘를 따로 청해서 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야 무자면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즉 백묘 납지 관이라. 그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그 백묘를 관에 납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까지 쭉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왈 연하다. 아,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용서해줘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자기 만약에 동생이 있으면 장가 안간 동생이 있으면 거기 또 25묘를 총해서 땅을 추가로 받는데 만약에 60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으면은 그건 이제 관에 반납한다는 거예요. 또 질문하기를 인물 번성한대. 그 사람들이 아주 그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인구가 매우 많을 것인데 공가 안득 유허다 번분 수 이요. 어떻게 그 허다한 땅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까? 공가가 어떻게 그 허다한 땅을 나눠줄 수 있나? 사람들이 한두 명 땅인데 공가가 어떻게 그 많은 땅을 나눠줄 수 있나 이거. 대답하기를 와 천지 간에 천지 사이에 지저 극 허다 유사하니 천지 간에 그 허다한 그 사물이 많다는 거죠. 천지 간에 지저 득 허다 사물하니 그 천지 간에 그 드러난 허다한 사물이 있으니 소간 인물 과다라도 조금 그 사람이 과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더라도 조금 사람이 그래도 좀 많더라도 변자유 승제라 곧 스스로 승제가 있는 것이다. 승제는 곱하기하고 나누기요. 가감승제라고 그러죠.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 더해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좀 조금 뭐 과다하더라도 저절로 이것이 그이 분배가 될 것이라는 거야. 승제. 자유상승제라. 그것이 저절로 이렇게 승자가 될수 있는 것은 역 리세 하지 연여라. 그것은 또한 이치의 그 형세가 그러하여고 그러하게 하는 것이다. 이치의 형세가 다 그렇다 하는 거야. 사람이 이 천지간에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이또 천지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사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잘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허다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땅을 다 나눠줄 수 있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딱 따지진 않아도, 허다한 사물들이 이 천지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 이렇게 배분이 된다. 이런 의미로 세주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죠. 사사의 부추량이니, 상전 동정이 출입에 상우함, 수망에 상조하며 질병에 상부지하면, 즉, 백성 침묵하리라. 사사. 죽거나 사 옮길 사죠. 이사하는 거예요. 죽거나 이사함에 무추량이니 그 향을 나감이 없으니 그 시골을 향을 벗어남이 없으니 향전 동정이 그 향전에 동정, 그 정전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동전. 그,
8집이 그 정전을 같이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전을 같이 할 때, 그 출입함에 상호하며, 서로 보탬. 상전에서 같이 정전법으로 옆에서 같이 구역을 나눠서 하전을 짓고 가운데 공전을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서로 벗하게 된다는 거죠. 상망에. 또 상망에 서로 그 지키고 바라보며 상조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이제 곡식을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지켜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에, 누가, 옆에 집 병이라도, 나면은 부지, 서로 부지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즉, 백성 침묵하리라. 백성들이 아주 서로 친하고 화목해질 것이다. 이게, 정전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또 공전을 통해서 조법을 통해서 세금을 건데 의미가 있지만 그 밖에도 이 정전을 시행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벗이 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고 부지해서 아주 그 백성들이 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크다는 거죠. 사는 위 장야요. 사는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는 위, 사, 이거야라. 그 옴리사자 이것은 그 거처를 옮기는 것이다. 동정자는 살가야라. 그 정을 같이 하는 자, 정전을 같이 하는 자,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집이다. 여덟집이다. 우는 유, 반야라. 짝반자죠. 우는 짝과 짝하는 것과 같다. 수망은 방 구도야라. 그 도적을 방지하는 것이다. 구도를 방지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뭐 보죠. 방리 정인이 정이 900묘니 기중위 공전이라. 방리정 사방 일리를 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방 일리 되는 땅이 정이니 그 정은 땅 넓이가 900묘라는 거야. 그 정이 900묘니 그 가운데 공전이 된다. 그 가운데가 공전이 되는 것이다. 팔과 개, 사, 백묘하냐. 그 8집이 모두 각자 그 백묘의 땅을 가져서 사전으로 받는 거예요. 사, 백묘. 모두 그 개인적으로 백묘씩을 받아가지고 동양공전하야 그 공전을 함께 가꾸어서 가운데 이 백묘의 공전을 함께 가꾸어서 공사를 필 연후에 그 공사를 마친 연후에 감치 사사니 감히 사사로운 일을 받들이니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공전 백묘를 같이 경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기 사전 백묘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농사일을 먼저 공전에 가서 먼저 일하고 그걸 마친 다음에 사전에 가서 자기 땅의 농작물을 농사 짓는다는 게 경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소위 별 야인년이라 이것이 야인을 구별한 것이다. 이것이 소위
별 야인 나라. 양은 거성이다. 별은 피열의 반절이다. 피열의 반절. 별로 읽었나 봐요. 피열. 간은 상원, 정전, 홍채지, 제한. 여기에서는 그 정전, 홍채의 제도를 상세히 말하였으니, 내 주지 조법이라. 이것이 바로 주나라의 조법이다. 공전은 2위 군자지 독이. 그 공전을 가지고 2위 군자지 녹, 군자의 녹봉이 되는 것이고, 사전은 야인지 소순이, 그 야인들이 받는 것이니. 사전 백묘는 야인들이 각자 자기의 몫으로 받는 것이니, 선공 후사는 먼저 공전을 경작하고 다음에 사전을 경작하는 거예요. 선공후사, 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팔을 뒤로 하는 것은 소위 별 군자 야인지 분야라. 이것은 군자와 야인의 그 구분을 별 것이다. 그 신분을, 군자와 야인의 신분을 구별하는 것이다. 불운 군자는, 여기서 군자를 말하지 않은 것은, 불운 군자. 그것은 거야인이 언하니, 야인의 거 근거에서 말하였으니, 생문이라 그 문을, 그 글을 생략하는 것이다. 생략한 글이라는 거예요. 상원, 야, 그, 국중, 입법하고 위에서 야와 국중의 두 법을 말하고, 그렇죠? 야에서는 조법을 쓰고 국중에는 10분의 1에는 공법을 쓰는 그두 가지 법을 얘기했죠. 차독, 여기에서는 독, 상어, 지야잖아. 여기에서는 유독 치야자, 들에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국중공법은 그 서울에서 쓰는 공법에 대한 것은 당세 이행 그때 그 당시에 이미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행했는데 반 취지를 다만 취하기를 과오 11인이라 그 10분의 1을 지나쳤을 뿐이다. 그 공법은 그 당시에도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10분의 1만 내야 되는데 10분의 1 이상을 더 강취했다가 앞에 나왔었죠. 억지로 더 내게 했으니까 그 양만 조율해서 10분의 1을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법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 한 것이라는 거예요. 경원보씨 말하기를 상의 기원 조법지 선이라. 앞에서 이미 말했죠. 그 조법이 그 아주 좋은 법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야. 이미. 고로 그래서 하에 여기 이 아래에는 후원 주지 조법이라. 그 마침내 두 나라의 조법을 말한 것이다. 방리정 그
그 사방 일리를 정으로 했다는 거. 지금 그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거죠. 방리 정하고 정 900묘에 그 900묘가 되는 정전에 기중위 궁전, 그 가운데 궁전을 두었으니 변시 정전 홍채지 제하라. 이것이 곧 바로 정전의 그 형체, 정전 형체의 제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전 형체가 이렇게 사방 일리되는 땅을 900묘를 가지고 8집이 나눠서 가운데 궁전을 둔 거. 이것이 정전 형체의 제도였다는 것이에요. 하기 대략이하니 이것이 그 대략이니 약부 윤택지 즉 제군 여자의 이라 그 윤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그 땅을 배분하고 세제를 개편하는 그 대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윤택하게 하는 거, 이것을 잘 운영해서 빛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윤택하게 하는 거,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제 부녀자, 그 인군과 그대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군은 진문공을 얘기하고 자는 이 정전을 일을 맡고 있는 필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네 인군인 진문공과 지금 자네가 막이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 당사자인 자네한테 이두 사람한테 이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윤택하게 하는가 이것은 두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도움은 보다. 정지지법을 제후 개거 기적함. 그 정전의 법을, 그 정지의 법을 제후들이 모두 그것을 그 기적, 그 전적을 제거해,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제후들이 모두 그 정전과 관련되는 그 기록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특기 대략이라. 이것은 다만 그 대략일 뿐인 것이다. 이것은 지금 맹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략만 지금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윤택이라고 하는 것은 위인시 제의하야. 그 때로 인해서 그 마땅하게 제정을 해가지고 그 때에 맞게, 마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의. 인시 제의해서 하하보 인정. 하여금 인정에 합하게 하고. 또, 의어 토속. 토속에 마땅하게 해서, 토속에 마땅하게 해서. 이 불시로 선왕지 위하라. 불시로 선왕지, 그 선왕의 뜻에, 그 선왕의 뜻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윤택이라는 것은, 때에 맞고, 때로 인해서, 때로 인해서, 그 마땅하게 그것을 제정해가지고, 인정에 합당하고, 후속에 마땅하게 해서 선왕의 뜻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택하게 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 윤택하게 하는 것. 자네의 인군과 자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인 거죠. 홍문. 윤택지 설. 어떤 자가 그 윤택의 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전면 토론. 앞에 서란 것은 저시 개 경국자. 저시 개 경국자나. 그 앞에서 서란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딱딱한 국자라는 것은 판과 바둑돌을 국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거, 응? 이 아주 이 앞에 그 설한 이그 세제에 관한 설은 딱딱하다는 거죠. 이 동의 없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경국자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보결이하여 그 여기에 이르러서 보절이 여기에 이르러 가지고 수시 요회 변통하여 오름직이 변통하게 되어가지고 변통을 해가지고 변통을 해서 사합 인정 그 하여금 인정에 합하게 하고 하여금 인정에 합하게 하고 또 의 토속 그 토속에 마땅하게 해서 마땅하게 하는 것이 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요새 아주 딱딱하게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딱딱한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이 속에 와서는 좀 변통을 해가지고 또 인정에 합하고 또 토속에 마땅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윤택은 비문식지위라. 여기서 윤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을 글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요. 내시 화연 저 의산이 이것은 바로 그 화합하고 부드러운 그 의사를 말한다는 거죠. 부드러운 의미라는 거죠. 이건 글을 꾸미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부드럽고 화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전시 경국자 하고 그 완전히 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불전시 경국자. 온윤활택, 온윤활택. 윤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온윤하고 활택해야 방과 행득이라. 바야흐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윤하고 활택해서 윤택하게 해야 이 제도를 이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냥 이 9분의 1, 10분의 1에서 세금만 내게 하고 나눠주고 걷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윤택하게 해서 백성들이 아까도 보면은 이제 그 정절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돕고 백성들이 화친하게 화목하게 되는 이러한 윤택함이 있어야 이 제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시행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차는 이것은 주자선 거 형용 맹자 농심처라. 이것은 주자가 선어 형용, 아주 형용을 잘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맹자 용심처, 맹자가 마음 쓴 곳을 주자께서 아주 잘 형용하신 것이다. 하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죠. 여시와는 당신에게 보겠습니다.